KT 아현지사 화재와 복구 작업이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KT는 인터넷이 98% 복구됐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대 소상공인들은 카드 결제 단말기가 먹통이 되고 전화와 인터넷 주문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영업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 범위를 두고 KT의 고민이 깊은 가운데 KT의 사고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IT 강국 위상에 걸맞지 않는 국가 기관망 관리의 허점도 드러났는데요. 이번 사고 대응의 문제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내년 1월 말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30억 원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또 연매출 500억 원 이하 가맹점들의 수수료율도 1%대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당정이 내놓은 카드 수수료 인하폭과 대상이 예상보다 크게 나오면서 상인들은 반기고 있지만 카드업계와 소비자 반발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은행 대출을 어떤 경로로 신청했느냐에 따라 금리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화로 신청한 경우 금리가 21.7%에 달한 반면 직접 은행을 찾아 대출받는 경우는 17.4%였습니다. 앞으로는 저축은행 중앙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경로별 금리 차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부 지역의 통신시설 화재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일상과 생계에 지장을 주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복구 작업이 사흘째를 맞고 있는데요. 인터넷과 무선 복구는 거의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복구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KT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1,100여 명이 교대 근무를 하며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경찰 등 관계기관들은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2차 정밀 합동 감식을 했습니다. 굴삭기 장비가 동원돼 화재 열기로 녹은 자재와 장비를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내일부터 지하로 인부들이 내려가 새 전화회선과 광케이블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KT 측은 오후 6시 기준 인터넷 회선 복구율은 98%, 무선 복구율은 86%까지 올라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터넷 복구율이 98%라면 거의 복구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주민들의 불편은 나아졌습니까? KT 발표와 달리 주민들은 온도차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상점별로 통신 장애 복구 상황이 제각각이라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일대 부동산과 음식점, PC방 등을 직접 돌려봤는데요. 무선 인터넷 신호가 약하거나 아예 통화 제한 지역 문구가 뜨는 곳도 있었습니다. 완전 복구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KT 아현지사 화재 현장에서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네, 복구율이 98%라는 KT의 발표에 현장 주민과 상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나리 기자입니다. KT는 통신장애 복구율이 무선은 86%, 인터넷 회선은 98%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KT의 설명과 달리 고객들의 이용 불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선이 복구된 줄 알고 가게를 찾았다가 돌아서는 손님들. 이를 지켜보는 PC방 업주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오늘 그때 때려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도 복구가 안 된 상황이었고 해가지고 저희는 좀 당황스러워. 불통에 분통을 터뜨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97%라 그랬어. 근데 그러면 3% 남았으니까 금방 될 걸로 믿을 거 아니에요. 기다려도 안 되더라고요. 오전 내내 인터넷 TV인 IPTV 이용 불만도 빗발쳤습니다. 망 복구와 서비스 복구는 별개인 셈입니다. KT는 점검을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기업이나 가정의 경우 일부 인터넷이 지연되거나 잘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저희 고객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한 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구율 98%라지만 KT는 정상화의 정확한 시점은 아직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전화는 물론 카드 결제 단말기가 먹통이 되면서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냐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광호 기자입니다. 신촌과 홍대 일대 음식점들은 주말 동안 카드 거래가 끊기면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말에가 이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손님이 많은 그 가게인데 카드 결제가 안 되다 보니까 돌아가는 분들이 한 5~6층 정도가 되고 이를 평균 봤을 때 한 20에서 25% 정도가 매출을 줄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손님을 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많았지만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지 못해 발생한 손실도 심각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간접 피해를 어떻게 집계하고 보상하느냐입니다. KT는 일단 상인들과 피해 규모를 직접 협의한 뒤 보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상인들은 미심쩍다는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이 통상적으로 이 보상이 전혀 터무니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KT한테 제대로 된 어떤 보상안이 좀 만들어지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진정성이 없으면 불매운동까지도 전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KT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통신장애 발생 지역인 서대문구와 중구, 마포와 용산, 은평 등 5개 구에만 3만여 개의 소상공업체가 영업 중입니다. 이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을 해야 하는데 매출 손실을 특정 짓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지난 2014년 SK텔레콤도 통신장애를 겪으면서 대리기사 등이 영업 피해를 입었지만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네, 이번 사태를 두고 사고 당사자인 KT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지하통신구에서 화재가 난 시각은 24일 오전 11시. 한 시간도 안 돼 서울의 4분의 1 지역에서 유무선 통신뿐 아니라 카드 결제까지 먹통이 됐습니다. 오후 2시에 KT가 내놓은 입장문입니다. 카드 결제 장애에 대한 언급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화재 발생 4시간이 지난 뒤에야 카드 결제 복구는 통신구 화재 연기가 빠진 후 현장 진입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계획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통신장애에 대한 위기관리가 통신선 인프라 복구에만 집중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KT는 인프라만 관리하니까 사실 그 위에 돌아가는 건 잘 모르잖아요. 저 사실 좀 약간 무책임한 면도 있죠. 요즘은 뭐 그 전화선 인프라 위에 디지털 경제라고 불리는 그런 경제가 굉장히 크니까. 황창규 KT 회장은 화재가 난 지 24시간을 넘기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불편을 겪으신 개인 고객이나 특히 자영업자 분들의 보상 문제는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빨리 대책을 만들어서. KT는 이번 주 목요일 예정이었던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서비스 간담회를 취소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이번 사고 문제는 무엇이었고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윤영, 안지혜 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정 기자, 이번 화재로 뭐 소방서, 병원 이런 공적인 시설들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 국가기업만 관리를 잘못했을 때 얼마나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KT망을 쓰는 공공기관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경찰서 112 시스템 일부는 먹통이 되기도 했고 병원은 전산장애로 진료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통신망 마비로 치안이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곧 도래할 5G 시대에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 예측합니다. 5G 시대가 되면 이제 더 많은 단말들이 연결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초연결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다 보면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문제가 이제 미치는 파급 효과는 더욱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5G 시대에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통신 네트워크에만 의존하다가는 치명적인 사고를 입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로 불리는 생산시설과 스마트시티 같은 유토피아가 자칫 작은 사고로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안재희 기자, 그러니까 KT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다른 통신사망을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네, 사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번에 KT에 화재가 났으니까 다른 통신사인 SKT나 LG유플러스 통신망을 끌어다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통신 3사가 서로의 통신망을 빌려 쓰는 거, 이거를 임차훼손이라고 합니다. 사실 서로가 필요할 때 계약기간을 맺고 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쓰는 임차훼손은 굉장히 자주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상호 간의 계약인 만큼 기계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KT가 긴급 복구에 나서면서 그럴 이런 임차훼손을 쓸 시간적 여력이 없던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안이 모색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오후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 3사 CEO와의 긴급회동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통신은 공공성을 가진 공공재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특정 회사의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를 수습하기에는 한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신 3사가 어떤 재해나 유사시에 같이 공동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을 오늘 긴급히 논의하게 될 겁니다. 안 기자, 이번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재 방지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는 건데 이번 현장에 뭐 소화기 한 대만 놓여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소방법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길이가 500m 이상이고 또 수도, 전기, 가스 등이 집중된 공동지하구에 스프링클러 같은 연소 방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T 아현지사의 경우에는 수도나 전기가 없는 데다 통신구 길이 역시 150m였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소방법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과기부는 오늘에서야 소방 의무가 없는 통신구에도 CCTV나 스프링클러 같은 기기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 기자, 백업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데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가 통신국사의 안전관리 등급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 불이 난 KT 아현지사의 경우 D등급을 받아서 KT가 자체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이 D등급은 백업 체계를 갖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일 회선의 통신망이 화재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바로 인근 지역 통신이 먹통이 된 것입니다. 또 이번 KT 화재로 유선통신과 무선통신 모두 먹통이 됐는데 이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만큼 나눠서 관리했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합요금제에 덫에 걸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금 절약을 위해 한 통신사의 무선통신, 또 IPTV 인터넷까지 가입했던 소비자의 피해가 컸다는 것입니다. 정 기자, 그렇다고 이제 소비자가 뭐 통신 서비스마다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통신사가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KT는 향후 재해 발생 시 다른 통신사와 로밍을 협력한다거나 이동기지국 와이파이를 상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두고 이번 기회에 통신시설의 재난 상황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0여만 곳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가 현재보다 30% 넘게 파격적으로 낮아집니다. 우대 혜택을 받는 대상도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됩니다. 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 매출 4,500만 원 정도를 올리는 편의점주 신모 씨가 카드사에 내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대략 한 달에 70만 원 내외입니다. 저희 매출에 비해서 카드 사용 비율이 한 80%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 수수료 비율이 저희한테는 좀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심 씨의 수수료 부담은 매출이 그대로라면 월 2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정부는 수수료 우대 대상을 기존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대폭 넓히고 수수료율은 현재의 6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매출액 30억 원 이하 250만 개 가맹점이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맹점당 약 214만 원. 현재 카드 가맹점 10곳 중 9곳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연매출 500억 원 이하로 수수료율 인하 대상을 넓혔고 매출에 따라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 정도 현재보다 수수료율이 낮아집니다. 체크카드 수수료도 연매출에 따라 적게는 9%에서 많게는 29% 정도 현재보다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카드 업계는 줄어드는 수익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입니다. 그 첫 대응은 그동안 마케팅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이루어진 각종 부가 혜택을 줄이는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정지환입니다. 네,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안의 혜택은 전체 가맹점의 99%에 돌아가지만 연매출 5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 가장 많은 인하 혜택이 적용됐습니다. 이 내용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손 기자. 네. 자, 이번에 인하된 내용을 좀 보면 인하율이 매출 구간별로 따져보면 5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맹점에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기준으로요.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의 가맹점을 따져보니까 카드 수수료율은 기존의 2.05%에서 1.4%로 낮추어집니다. 인하폭을 따져보면 0.65%포인트로 가장 큽니다. 이번 방안에 따른 전체 수수료 인하 규모가 8천억 원인데요. 인하분의 37%가 바로 이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 구간에 집중됩니다. 인하 효과로 따져본다면요. 19만 8천 개 가맹점의 연평균 가맹점당 147만 원의 수수료 경감되는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왜 이 구간에 특별하게 혜택을 좀 많이 부과한 거죠? 최근 수수료 개편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2012년, 2015년, 또 2017년에 세 차례 있었는데 당시엔 모두 이제 연매출 기준으로 5억 원 미만의 가맹점들에게 즉 이제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를 낮춰주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 가맹점들은 상대적으로 매출이 크다는 이유로 외면받아왔었는데요. 예. 그 가맹점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져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편의점이나 식당이 여기에 많이 분포돼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편의점의 경우는 77%가 바로 연매출 10억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제 불황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 같은 최근 어려운 경기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른바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편의점들을 산출해 보니까 15,000개 정도가 되고요. 음식점의 경우에는 37,000개 정도의 가맹점이 여기 해당이 돼서 인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송 기자, 그렇다면 연매출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의 가맹점들이 받는 혜택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네, 이제 그 윗구간이 해당되는 건데요. 정부는 이제 연매출 30억 원 이하까지 우대 가맹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가맹점의 93%까지 보시는 것처럼 우대 수수료율을 받을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한 것이죠. 10억 원에서 30억 원 구간 가맹점은 전체를 따져보고 보면 4만 6천 개 정도가 해당됩니다. 크게 보면 이제 5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가맹점들, 즉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인하율을 높여서 즉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번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강조한 게 또 이제 역진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매출이 적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반대로 마케팅 혜택은 대형 가맹점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이 중소 가맹점의 마케팅 비용의 이 부담률을 낮추는 그런 구조로 수수료율 인하가 가능했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이자 할부나 할인, 적립 등 여러 가지 혜택들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이러한 마케팅 관행이 과다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출시되는 카드는 물론 기존 카드의 부가 서비스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강예지 기자입니다. 이번 달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 8개 전업 카드사 모두 해외 직접 구매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이자 할부와 캐시백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처럼 카드사와 제휴사가 일회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스키장이라든지 워터파크라든지 명절 때 마트, 백화점 이런 데서 할인을 받거나 무이자 혜택을 받던 고객들이 누리던 혜택들이 당장의 마케팅 비용이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지난해 이용자가는 카드 연회비는 약 8천억 원이지만 포인트 적립과 할인, 무이자 할부 등 부가 서비스는 이보다 7배 많은 5조 8천억 원 상당입니다. 지난해 카드업계 마케팅 비용은 약 6조 1천억 원으로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과도한 비용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카드사들이 과도한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게 경쟁력을 갖추어갈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당국은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를 통해 내년 1월 부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안을 마련하고 대형 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프로모션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강혜지입니다. 신용카드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카드사들이 내세우고 있는 혜택만큼 큰 호응은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면 어떤 신용카드가 혜택이 많은지, 어디서 또 얼마나 할인이 가능한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카드 씀씀이에 비해 부가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혜택이 많은 카드를 골라주는 겁니다. 실제로 제휴카드 할인이나 캐시백 같은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소비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8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사이트 및 앱 이용 편리성은 5점 만점에 3.66점, 할인율과 혜택 범위는 3.43점을 기록해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주요나 영화, 통신, 커피, 외식 등 그 문화 등에 대한 이용 금액을 할인해주거나 그 항공 마일리지나 카드사 포인트 적립해주는 거를 혜택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할인율이 좀 낮고 혜택 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다라는. 부가 서비스 품질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3점을 받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이 느낀 호감도는 3.6점을 기록했습니다. 업체별로는 KB국민카드가 서비스 품질과 상품, 호감도 측면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신한과 현대카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는 쇼핑할 때가 가장 많았고 주유할 때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신용 등급이 높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떤 경로로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천차만별이었는데요. 앞으로는 금리 차가 얼마나 나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같은 저축은행 대출이라도 어디에서 대출 신청을 했느냐에 따라 금리는 크게 달랐습니다. 금감원이 올해 있었던 신용대출 금리를 조사해보니 가장 높은 금리를 받는 곳은 전화대출이었습니다. 평균 금리가 21.7%에 달했습니다. 이어 모집인을 통한 대출, 인터넷과 모바일 순이었습니다. 가장 금리가 낮은 건 직접 저축은행을 찾아 대출을 받는 것으로 평균 금리가 17.4%였습니다. 금감원은 전화와 모집인 대출의 경우 광고비와 모집인 수수료가 대출 원가에 포함되면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모집인 대출의 경우 대출액의 약 3.7%를 수수료로 떼어가다 보니 그만큼 이자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보대출 금리 역시 전화대출과 모집인 대출이 가장 높고 은행 창구와 인터넷을 통하면 절반 이상 이자를 낮출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앞으로 대출 경로별 금리 차이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대출 경로별로 금리가 차등화되어 있는 부분을 고객들에게 알림으로 해서 보다 합리적인 대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대출 경로별 금리 차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정하는 등 금리 산정 합리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잇따른 사망사고로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 내려졌던 작업 중지 명령이 지난주에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택배 노조의 파업이 계속되면서 배송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본사는 파업 기사의 담당 지역으로 가는 택배 주문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배 물건을 실으려는 CJ대한통운 본사 투입 인력과 이를 제지하려는 택배기사가 몸싸움을 벌입니다. 파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 본사가 대체 인력을 투입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2일부터 파업 지역에 대한 택배 주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불법 직장 폐쇄라며 CJ대한통운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파업 이틀째 기다렸다는 듯이 집파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이 집파금지 조치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직장 폐쇄고 이 직장 폐쇄는 곧 조합원들의 해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CJ대한통운 측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적법한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배달 방해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는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해서 배달을 할 수 있게 좀 길을 열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송 지연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회사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배기사의 파업과 맞물린 시점에 주문된 상당수 택배 물량은 양측의 물리적 갈등 속에 배송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택배업계일인 CJ대한통운과 거래 중인 홈쇼핑 업체나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할 경우 추가적인 배송 지연이나 배송 불가 등 소비자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SBS CNBC 박기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이코스 등 관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법적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필립 모리스가 행정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보고 앞으로 법적 소송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아이코스 등 관련형 전자담배 11종에 대한 분석 결과 일반 담배와 다를 바 없이 유해하다는 발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초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미달로 폐업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조업체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업체가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 이상으로 증액해 지자체에 재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나설 예정인데 146개 상조업체 가운데 66%는 자본금 15억 미만 업체입니다.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만나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 여력을 감안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국내 기업에 주어지는 여러 제약이 경쟁 국가보다 무겁다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셨습니다. 안개와 미세먼지가 뒤섞여 시야가 뿌연 곳이 많습니다. 오늘 퇴근길에도 환경부 기준으로 수도권과 충청 전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그 밖의 전국 한때 나쁨 단계를 나타내겠고요.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는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역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초미세먼지 농도 환경부 기준으로 중부와 전북, 제주도로 나쁨, 그 밖의 전국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올라가겠고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는 나쁨 단계로 더욱 높겠습니다. 중부지방 초미세먼지 농도가 무척 높겠고 아침 한때 비가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한낮에 서울 1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도 아침 기온 속초와 강릉 9도로 크게는 오늘보다 6도나 높겠고 한낮에 울진 16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전북으로 나쁨,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도 한때 나쁨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서해상으로 비가 온 뒤 개겠고요.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오겠고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